매주마다 지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지금 그 주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돼요. 뭐냐면 이 세상 7천 년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디자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학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7천 년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6천 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6천 년대, 그러니까 7천 년이 거의 끝나가는 세대에 살고 있는 나,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 전체의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는 이 6000년대 가까이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재림에 올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는 아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산고의 그 아픔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가이드라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 6장은 무슨 장이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 아니고 공중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일곱 개의 인을 띄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6장 때에 있구나, 그것을 내가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고 그냥 6장 이야기만 하면은 의미가 약해져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이 6장이 상당한 의미를 나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 7천 년 창조 목적 학교지요. 이 7천 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근데 창세전 십자가 사건은 그게 진짜 원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왜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하, 장차 창조하실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장차 창조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의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길 것을 아시고 미리 전지하시기 때문에 요 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헌령에 복을 줬다가 그리고는 육헌령에 저주를 줘가지고
이 세상 7천년을 지내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세상에 내려가십시오. 인간이 되십시오.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인간이 되십시오. 가서 어디에서 이 죄를 담당해야 돼요?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또 이야기했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나무에 매달리신다? 신명기 21장 몇 절이에요? 23절. 우리 다 메모리하고 계시죠? 네. 그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분이 그 후에 누구한테 이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주전 천년에. 기억나시죠? 시편 22편 1절이에요. 다윗에게 보여주시고는 또 천년이 지나가지고 천년은 하루에 하루. 그렇죠?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분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태복음 20몇 장에 27장 46절. 아주 잘하시네. 네. 이거 다 지금 기억하시죠? 이걸 계속해서 내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려지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세상 7천년을 이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구나라는 걸 또 한번 공부하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아, 이 도표를 좀 그리시겠어요? 또? 여기에 창세전이라고 항상 쓰죠? 그러면 before creation이 이때 이분이 이 십자가를 예정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이것을 뭐라고 성서에서는 이야기해요? 이것을 the mystery of 뭐예요? God 그런 게 하나님의 신비라 그러는 거. 또 뭐라고 그랬어요? The mystery of the gospel 그래 복음의 신비다. The mystery of God and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신비다. 이것을 우리가 above world라고 그랬지요. 윗세상이에요. 윗세상. 이 above world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와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above world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타락전 두 장에서. 우리 기억나시죠? 예. 네. 그리고는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제 the fall of 아담이죠. 이건 우리 알다시피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시복음. 이것을 원시복음을 프로토 에반겔리온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이 세상 this world에요. this world가 이제 7000년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을 뭐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래요.
purpose of creation, peace라고 목적이 purpose of creation, peace is good. 또는 저주, curse, curse era, curse 시대. curse가 뭐죠? 저주. 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요거는 blessing 시대죠. 육헌령 blessing 받은 거예요. blessing era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여기 above world가 다시 되는 거예요. 계시록 revelation 21장 22장이 그러면 이제 21장 1절에 보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렇게 써놨어요. New heavens and new earth 그랬어요. 우리가 이쪽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했냐면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12 질문, questions. 질문 12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12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뭘 찾아내려고 12 질문을 던졌어요. 뭘 찾으려고. 이 세상이 창조목적 학교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12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봐요. 이 12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아하, 이 7000년을 만들려고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구나, 창세전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장 1절에 여기 보면 1장 1절에서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heavens가 무슨 heaven이? 2층 천과 1층 천이죠. 그 다음에 earth는 뭐예요? 이 지구죠. 그럼 3층 천은 어디 있어? 3층 천은 여기에 3층 천이 있어요. 3층 천에 요때 요거 만들 때는 2층 천 만들고 1층 천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또 만들었어요? Earth 지구예요. 지구를 만들면서 뭘 또 여기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구를 만들면서 Hell 음부 기억나시죠? Hell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때 자, 이렇게 만들, 이때, 우리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랬어. 왜 창세 때 해를 만들어 놨느냐, 이게. 왜? 이때는 사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 우리 대답 보면 여기 보면 질문들 많죠? 그 질문 중에 또 뭐예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아담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으려고 했는데 왜 못 먹게 했느냐? 기억나시죠? 그 질문들이. 또 여기 보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왜 막지 않으셨느냐? 또 무슨 질문이에요? 루시퍼에게 왜 유명한 이름들을 줬느냐? 기억나시죠? 이런 모든 질문들이, 12개의 질문들이 뭘 우리가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질문이 해답이 안 나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원한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사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또는 사탄이 그렇게 됐으면 왜 그놈을 지옥에다가 콱 집어넣었으면 그놈과 그 똘마니들을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타락된 루시퍼를 지옥에다가 던져놨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 7천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잡아다가 지옥에다 던져버려, 지옥을 미리 만들어놨잖아요. 지옥에다 던져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던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썩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뭐하러 그 엄청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제가 이때까지는 무슨 얘기했냐면 요 창세기 1장과 2장 이것이 7000년이 끝난 후에는 계시록 21장, 22장으로 회복된다라는 이야기했어요. 회복. 회복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회복. Yeah, restoration 그래요. 레스토레이션. 예.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요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1, 2장의 상태의 모습과 여기 계시록 21장, 22장의 상태와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모습 회복이란 말은 요 모습이 그대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게 그게 회복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100% 100% 옮겨간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이슈예요. 자, 요 창세기 1, 2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봐요. 여기 보면은 1, 2장에서 제일 먼저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알다시피 땅 할 때 뭐가 있어요? 지옥까지 창조한 거 우리 알죠? 그러놓군요. 2절에 딱 들어가서 보면요, 이 땅이 지금 이 땅이에요. 혼돈스럽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둡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품의 표면, 기품이란 말이 뭐냐면 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기품이라고 그래요. 이 지옥의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어둠이 깔려, 어둠이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요 2절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또 거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딱 보면요, 1절과 2절 사이, 요 1절과 2절 사이가요, 여기다 그리세요. 1절과 요 2절, 2절 사이가요, 여기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2층 천과 1층 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만든 거예요, 1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구 만들 때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역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절을 딱 보면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 절은 뭐냐면 이미 사탄이 타락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요. 다시 말하면요. 보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이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한 거예요. 루시퍼가 타락하고 사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이놈이 뭘까지 했냐면 2층 천과 1층 천을 또 이 땅을 공격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2층 천을 공격해. 3층 천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3층 천은 공격 못해요. 2층 천과 1층 천과 지구를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해가지고 어둡게 된 거예요. 여기 3층 천이고 2층 천이고 요 1층 천이 요거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그런 상태가 여기에 있죠. 이런 상태 속에서 아까 봤지만 2절에 2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딱 보니까 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 땅이 혼돈하고 어두움이 깔려 있고 거기에 또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예. 다시 말하면요. 이 세대에는, 이때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고 악령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은 때에 악령도, 사탄도, 이 세대는 저 세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세대는 어때요? 이 세대는 여기 이제 심판이 있죠? 자지먼트. 심판 때 이미 사탄을 세이탄을 다 집어 죽여버렸어요. 어디다 보냈어요? 불못에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그러죠. 불못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계시록 때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이게 노 세이탄이 여기는 세탄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있어요. 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저기는 같은 영원 세계지만 그렇죠? 같은 영원 세계지만 다른 영원 세계. 다르다는 건 뭔가 하면 사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 세계에는 3층 천에는 사탄이 못 올라갔어요. 3층 천에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2층 천과 1층 천과 이 지구는 사탄이 까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세상은 저 세상이지만 불충분한 저 세상에.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래서 imperfect. 이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imperfect above world. 불온전한 above world. 저쪽은 무슨 above world의 perfect에 온전한 perfect above world. 자, 그럼 우리가요. 창세기 1장에서 그 좀 첫째 날 좀 봐요. 제가 이제 꼭 여기다 쓰질 못해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런 imperfect한 이런 환경 속에서 첫째 날을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을 딱 만드시는데 첫째 날에는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해, 달 빛이 아니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해와 달의 빛은 아니에요. 해와 달의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요. 넷째 날에. 넷째 날에 해, 달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래서 이제, 요쪽에, 요때 이야기를 해. 계시록 21장 23절과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썼냐. 22장, 어제, 이건 눈으로 보셔야 돼. 요때 요한이 봤는데 요때 보니까 빛이 쫙 있어.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예.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냐? 누구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세계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갈 거 아니에요? 저 세계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영광이 온 저 3층천, 2층천, 1층천 쫙 비치는데요. 우리 보시면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 이때는 뭐냐면 He created new heavens. New Earth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이 New Heaven이 이 지금 공격받았던 이놈들 이 2층천, 1층천이 있으면서 까만 놈들, 나쁜 놈들, 어두움이 다 쫓겨난 걸로 우리가 이해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New란 소리가 이 잡놈들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만 빛이 비쳐요? 예수님의 영광만 비치는 이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저 세계는 이 세계는 뭐예요? 이 세계는 딱 보면 이제 조미수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첫째 날 이야기예요. 자, 첫째 날 이야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빛을 보고 낮이라 그러고 요거 다 적으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신데 동시에 사탄의 어두움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게 공존했어요. 그래서요 이 사탄의 그 파워 어두움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많은 힘을 보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지배했어요. 제일 먼저 어두움이 지배했어요. 그것을 밤이라 그런 거예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것을. 그리고는 빛이 그 어두움을 쫓아내고는 아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침. 그래갖고 낮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어두움이 한번 지배했다가 기간이란 건 우리가 몰라요. 한참 있다가 또 어둠을 쫓아내버리고는 빛이 또 지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단어로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래서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그럼 뭐가 먼저 나와요? 어둠이 먼저 나와요. 성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와서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24시간 하루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영혼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시고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움이 지배하고 또 쫓겨나고 빛이 지배하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나 봐도요, 그 속에 뭐가 깔려있냐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이구나. 이 어두운 이놈이 까불도록 디자인하셨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뭘 하려고 이렇게 디자인하셨냐면, 이 세상 7천년을 만드시려고 지금 디자인은, 그러니까 지금 요 지금 창세기 1, 2장은, 1장과 2장은 제가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예비. 이것은 창조 목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개교하기 위해서 예비, above of world구나. 그래서 imperfect이란 단어도 쓰고 예비한다. preparation, preparation, 예비하다, prepare 이런 단어들 예비한 거예요. 이 7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 above of world, 저 세상은, 이 영원 세계는 이게 불완전하게, 불온전하게 만드시면서 이 세계를 7천년 만들고 예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비 작업을. 그래서 거기에 두 세력이 공존하도록. 두 세력이. 둘째 날에는 우리 알다시피 물을 윗물과 위의 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갈려놓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아바에서 공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날만, 두 번째 날만. 나머지 날은 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장차 윗물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이미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가 주전 얼마에? 2500년이죠. 노아의 홍수가요. 주전 2000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약 한 500년. 그러니까 이미 이때 노아의 홍수까지 다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안 했다 하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까지 만드셨어요. 육지와 바다와 식물까지.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넷째 날에는 드디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층 천과 2층 천, 해, 달, 별은 다 여기 2층 천에 있잖아요. 여기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주로요. 이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거기 보면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고 별을, 아니 달을 밤을 주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달라져요. 여기서 좀 보면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 넷째 날에 이때부터 이 태양계, 우주는 태양계만이 아니죠. 태양계는 지구 가까이 있는 별들이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공전 자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양이 이제 광명을 발해가지고 낮을 만들고, 그래서 큰 광명이다, 또는 작은 광명을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을 만들고, 낮과 밤을 요 태양과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날까지 있었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악령의 그 어두움은 없어졌냐? 아니, 그것들은 있으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지구의 공전 자전이 이 태양과의 관계에서 이 태양계에 있는 걸 보면 이미 그 영원 세계에서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24시간의 날짜가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제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그렇지만 영원 세계에서의 24시간이 그러니까 그 24시간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 속에서의 24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나중에 창조 목적 학교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적용이 돼버렸어. 이 시스템이. 다섯째 날에 물 속에 있는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날부터는 아까 넷째 날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해와 달의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다섯째 날도.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물속에 있는 동물들, 하늘의 새들 보고 복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산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는 보시기가 좋았다. 여섯째 날에 첫 부분에는 땅 위에 있는 각종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드시고는 복을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다산하라, 번성하라 그리고는 모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 파트너 역할을 잘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6일 동안 이걸 다 지금 마지막 아담까지 다 창조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주 좋았더라.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들어가갖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을 복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끝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 자,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창조 목적 학교와 관계되어 가지고 볼 때 이 7일 동안의 이 사건은 앞으로 창조 목적 학교를 짓기 위한 하나의 예비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예비 과정을 준비하신 것을 보시고 아주 흡족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항상 그냥 큰 그림은 뭐냐? 창조 목적 훈련이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큰 그림이에요. 그게 주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 과정을 지금 거치는 모습을 6일, 7일 동안 보면서 이분이 아주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주 좋았다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 7일을, 6일을 쫙 보시면서 It was very good 하는 건 굉장히 해피하신 거예요. 그건 해피한다. 왜 해피했어요? 아, 이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사탄까지 다 포함돼요. 이 학교를 이제 개설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상당히 기뻐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2장에 들어가서요, 에덴을 창조했어요. 2장 3절에 그리고는 에덴의 동쪽에 에덴 동산을 또 만들었어요.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아는 나무도 심어놨어요. 에덴 동산에 2장 9절에 보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주변에부터 강이 네 개가 흘렀어요. 생명수들이, 강 네 개가, 리버들이. 이렇게 해놓고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잘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지금 있는 각종 나무들에 나오는 과실들은 다 먹어도 좋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장 17절에. 지금 에덴 동산의 중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 따라오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여러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여러 각종 그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거기에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는 선과 악의 지혜를 주는 나무가 하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 Holy Spirit, Holy Spirit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도 거기에 다 있단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이 나무는 쳐다만 보면 지혜를 준단다. 이 나무는 먹는 나무가 아니에요. 쳐다만 보면 지혜를 주는데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단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거 나무를 딱 보면 아하 여기에 나쁜 놈이 있구나 좋은 분도 계시구나 이것을 구별하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라고 그 나무 이름이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구별하는 wisdom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도 그렇다. The wisdom of, tree of the wisdom, wisdom tree. Distinguishing, 구별하는, good and evil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낸 모든 생물들을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이름 짓는 이야기 나오자요. 그리고는 너 홀로 있는 것이 안 좋으니 내가 배필을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갈비뼈를 뽑아다가 이제 배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장 1절에 거기에 보면은 아, 뱀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요. 뱀도 있었는데 아담이 생각할 때는 이분이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지식이,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없어졌으니까 사탄을 보고는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무슨 말을 하면은 같이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탄이 속이는 것을 구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교제했다. 이런 모습들이 이 동네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지금 제가 이 동네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 동네 이쪽을 가보면요. 여기하고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긴 선악과 없어요. 여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네? 이쪽에는 선악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사탄도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탄 이미 다 잡아서 집어넣어버렸어요. 사탄의 똘마니들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똘마니들, 마귀의 귀신들, 또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없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처음 하늘은 어떻게 우리가 봐요? 처음 하늘은 이때 처음 하늘도 되고요.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은 뭡니까? 1층천, 2층천 어둠에 쌓여있는 처음 하늘이. 오케이? 이 우주, 이것. 어둠의 지배를 받는 이 우주, 이것이 싹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는 이 땅도, 이 지구도 사라졌다 그래요.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recreation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땐요. 예. 이렇게 된 것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거와 관계돼서 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두 짐승이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이죠? 그렇죠? 계시록 6장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흰말 탄 자. 이 흰말 탄 자와 이 두 짐승들. 기억나시죠? 두 짐승들.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적 그리스도. 이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일루미나티와 그 밑에 있는 프리메이슨이. 우리가 그때 가면 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 세력들이.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죠. 바티칸 법, 그 밑에 두 뿔, 예수회, 또 WCC. 기억나시죠? 이 그룹들은 하나같이 모여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 신세계 질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낙원화, 유토피아 만들자라는 꿈이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한 꿈과 다른 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깽판을 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다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놈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가서 17장, 18장에 보면 이놈들을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던진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으면서 이 지상은 7년 환란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으면서 이 세상은 환란 속에 들어가요. 이럴 때 이놈들이 아주 엄청나게 이 세상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세상을 천국화하려고. 그래서 인구 감소 이야기 우리 공부 다 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을 천국화하려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차별 반대. 모든 종교 하나 다 똑같다 그러고. 또 뭐해요? 사회 모든 백성들 계급 없애버리고 사회주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리주의, 뭐 기타 뭐 이 세상 그 사람들이 그걸 뭐 합니까?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우리 이 살고 있는 용인도 모토가 뭐예요? 사람 중심 도시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뭐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인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책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아주 극심하게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닿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속힘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서 또는 세계 평화, 뭐 세계 나고 이 세상 나고나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이야기 자세히 하겠지만 이 일루미나티 그룹들이나 이 그룹, 그다음 바티칸 이 그룹들은요, 제수 이 그룹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람 죽여도 돼요. 목표를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믿는 그 사상들이 있어요. 그 문헌들 보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탄의 자녀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속힘을 당해가지고 구원이 무효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설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왜 이것을 외칩니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들의 속힘에 빠져가지고 같이 동조하는 크리스천이 되면은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야 되는, 그리고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그 일루미나티 그룹들, 바티칸 그룹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더 악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자, 이렇게 놓고는 이놈들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놓고는 이제는 새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네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서적인 신세계 질서는 여긴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 몇 마디만 좀 해요. 이쪽에도 있으면서 여기에도 있는 것들이 뭡니까? 생명나무 있죠? 22장에 가면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이 있어요. 강. 생명수 강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누구의 빛으로? 예수님의 영광만 비치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만.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다음에 밤이 없다고 그래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21장 25절에 왜 밤이 없어요? 사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이 없는 곳이 우리가 이제 그쪽 가면요. 그리고는 특히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강조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3층천에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이제 요한이 본 건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우리 공부했죠? 2400km 입방이.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왕 같은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자기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귀족 그룹들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귀족 그룹들. 이건 특별한 그룹들이에요. 요한이 그걸 화면으로 본 거예요. 영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21장 24절에서 27절 얘기, 2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니 우주에 많은 별들 있잖아요. 이 별을 컨트롤하는 왕들이란 소리예요. 이 별을 컨트롤하는 왕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분이에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왕들이 영원히 이 별들을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잖아. 이제 생명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명책에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의해서 나의 계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계층이. 그 계층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많은 별들을 관리하는 높은 계층이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창세기의 두 장과 계시록의 두 장은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질문이 있는 게 이 왜 이 창세기의 두 장은 imperfect, 다시 말해 불온전한 저 세상으로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잡놈들이 있는 게 잡놈들이.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하,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시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준비한 저 세상이구나.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창조 목적 학교에서 우리가 7,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아야 7, 80년 아니에요? 살다가 왜?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모세가 말했죠. 길어야 70에서 80이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실 때 에베소서 우리 3절에서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내가 오늘 설교한 이 그림을요. 바울이 이 그림을 보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인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그림을 설명해 준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알아들으라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2000년 교회 시대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만이라도 알아들으라고 성령님께서 그걸 쓰시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뭔가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단다? 그리고는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예정하고 택했지만 꼭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단다? 그러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단다. 거룩하고 흠없게. 그리고는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기 위해서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뭡니까? 창조 목적 파트너예요. 창조 목적 파트너의 이 잡을 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이드해 주는 일. 그래서 이 잡을 거저 줬단다. 은혜로 이런 말 썼어요. 바울이 그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저 줬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모른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이 필요하단다.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게. 훈련이 필요하단다. 그것이 뭐냐면 이 7000년이 필요하단다. 요거나 마찬가지. 예. 훈련이 필요하다. 요것을 바울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 원시 복음만 가지고서 그냥 희미하게 깨달았는데 요 창세전 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창세전에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나는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가 찬, 때가 찬 경륜. 이 나한테 임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깨달았단다. 그런 게. 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요. 예?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원시 복음만 믿어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경륜의 때가 돼가지고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는 아하, 이 그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그림을, 이 그림이 뭡니까?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 그림을 딱 보는 독수리 시각자가 이제 되었단다? 그런 거예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신세계 질서, 이것은 한낱 허사가 된단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짐을 받는단다? 곧, 곧. 내가 말합니다. 곧. 예. 그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력을 보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저 사람 곧 불못에 던짐을 받을 텐데. 저 그룹들 지금 까불잖아요. 예? 이 그룹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요. 그분들 중에 혹시라도 구원을 받게끔 도와줘야지. 곧 도살장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싸마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 몰라서 그렇고 은혜가 없어서 저 짓 하는데 은혜가 없어서 전 세계의 지금 지도자들이 정계, 학계, 경제계, 뭐 연예계 할 거지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아,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할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이 진리를 나눠줘야 되면서 항상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그네 세상이 우리는 순례자들이 그리고는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이 미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기가 없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훈련받는 학교,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은 항상 시험을 봐야 돼요. 학생 시험만 보면 학생 아니에요. 항상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곧 졸업하는구나. 그리고는 이 저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 세계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도 열심히 보면서, 이 세계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두더지. 크리스천들 많아요. 이 세계만 보는 사람들. 잠깐 떠가지고 참새 시각으로도 보는 사람들도 있죠. 조금 나아요. 근데 참새에서 우리는 무슨 새로 옮겨가야 돼요? 독수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찬송을 하겠지만, 오늘은 찬송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하는 게 있죠? 오늘 그 찬송을 먼저 부를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 아주 없네. 이게 학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저 동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괴롭게 살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 저 세상을 항상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찬송들은 다 저 세상을 향한 찬송을 우리가 부를 거예요. 아멘? 오늘만 부르지 말고 매일매일 부르시길 바라요. 제가 눈 뜨고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창세기 1, 2장 저 세계와 계시록 21장, 22장 저 세계는 다른 세계임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같은 영원 세계지만 분위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왜 창세기의 분위기를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 창조목적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예비 저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성령님이시여,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당연히 어려워야 되는 것을 알면서 저 세상을 들여다보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감동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